셀카 잘 나왔어? 아, 당연하죠. 아, 너가 은솔이지? 네. 밴드부 신청했다며. 아, 근데 제가 사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없어가지고. 아, 괜찮아. 내가 알려줄게. 진짜요? 한번 만져볼래? 자, 이게 킥이라는 거야. 킥은 발로 탕탕. 한번 쳐볼래? 탕탕. 재밌지? 자, 이건 스네어라는 건데 이 스틱을 딱 이렇게 잡고 탕탕.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건 탐탐이라는 거야, 탐탐. 탐탐. 귀엽다. 귀엽지. 스네어 한번 쳐볼까? 신기하지? 자, 킥 한번 쳐볼까? 킥은 다리 힘을 주고 땅땅. 좀 더 힘을 주고, 이건 다리에 힘을 줘야 돼서 다리에 좀 더 세게 이렇게. 다른 선배들은? 몰라. 오겠지 뭐. 너 나 좋아한다며? 네? 왜 이러세요? 은솔아. 여기 어디야? 응급실. 너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대. 기억나? 폰도 꺼져 있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미안. 배터리가 나갔어. 언니도 왔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너 괜찮으면 됐어. 지금 아픈 데는 없어? 의사쌤이 쇼크일 거라던데. 좀 어지러운 거 빼곤 괜찮아. 어쩌다가 이런 거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나 가고 싶어. 그래, 가자. 의사쌤이 너 깨면 가도 된다고 하셨어. 내가 택시 불러줄게. 다들 데려다 줄게. 레포트도 차 있고. 괜찮아요. 그냥 저희끼리 택시 타고 갈게요. 바다 보러 가겠다고? 보러 가자는 건 아니고 보고 싶다고. 그게 그거지. 걔가 먼저 흘렸네. 그치. 맞지? 100%. 집까지 따라온 거부터가 여지 흉거임. 아니, 계속 웃고 좋아 죽었거든? 근데 갑자기 내려달라더니 기절. 걔 해본 적 없는 거 아니야? 막상 다치니 헌타. 야, 그럴 리가. 어쨌든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수업에서 볼 텐데. 네가 왜? 살려주세요. 많이 아파? 다시 병원 갈까?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좀 나을 거야. 강지 얼른 수업 가. 뭐 먹고 싶은 건? 빨래통은 욕실에 있지롱. 이번엔 내가 특별히 버린 거야. 이제 입을 일 없어. 그래? 그래. 안 입으러 갖고 있어도 뭐해. 쉬고 있어?
상처에 대해서 심리학자 해리엇 러너가 말했죠. 미안합니다. 이 짧은 말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언어라고. 이 한마디로 거의 끝날 뻔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주변에 많으니까요. 그런데 미안하다고만 하면 마음의 상처가 바로 회복이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잘못된 사과는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요.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쳐온 저 자신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사과. 사과거든요. 여러분, 사과 배워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제 생각엔 사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얼마나 공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즉 공감과 타이밍.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컴퓨터공학과 1학년 하는솔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앞으로 연예인미학 수업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은솔 학생, 조석현입니다. 연애 미학 수업이 어느덧 반을 지났네요. 수업에 늘 적극적이고 친구들에게 먼저 밝게 다가가는 모습이 즐겁고 고마웠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하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고마워요, 아프다며. 완전 멀쩡해 보이는데?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요, 딱히. 그날 그 오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업은 왜 안 나와? 평소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럴 리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 끙끙 앓는다고 아무도 잘했다고 안 한다. 솔직히 나도 뒤에서 애들이 씹을 때 네가 같이 있어주니까 의외로 의지가 되던데. 나한테도 기회 한 번만 줘봐. 언니. 이 새끼 뭐야? 아, 열받네 진짜.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제가 수록 오빠랑 친하게 지낸 것도 사실이고, 제가 차에 탄 것도 맞으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친했고 차에 탔으면 그래도 된다 이거야? 그건 전혀 다른 문제지. 어차피 알린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잖아요.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이렇게 숨어버리면 그럼 달라지는 건 있고? 왜 네가 숨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수업 좋아했잖아. 열심히 참여도 했고. 수업 나와. 나와서 당당하게 그 새끼한테 네 의사, 네 감정 정확하게 밝혀. 필요하면 내가 나서줄 테니까. 고마워요, 언니. 하는솔, 숨지 말자. 응?
야, 씨. 아니, 내가 말한 게 지금 교수실 들어갔어. 정수로 개마. 꼰질을려나 보네. 너 됐다. 수록학생, 반가워요. 제 입장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요. 아, 그냥 걔 기분 좋으라고 한 거고. 아, 뭐 서로 간에 사소한 트러블이 되긴 했지만. 아, 사진 이거 교수님 제가 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은솔이 찍은 것도 보이시죠? 제가 의상 만들 때 참고하려고 원래 많이 찍어요. 여기 다른 모델들 사진도 엄청 많잖아요. 하, 바로 지울게요. 된 거죠? 얘기 잘 들었어요. 물론 수록학생 이야기만 듣긴 했지만. 네? 하는 소리 와서 제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수업 못 와서 과제 물어보고 갔는데. 설마 이거 괜히 얘기했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제 제가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은솔 학생과의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서 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수록 학생이 은솔 학생의 감정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은솔 학생이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이 뭐였을까요? 아, 뭐 열받고 짜증나고 그랬겠죠. 아, 근데 그건 제가 더... 저라면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 다음은 절망스러웠을 거고 수록 학생을 믿고 마음을 열었던 만큼. 그럼 제가 걔한테 사과할게요.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제 연락 안 받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과하려는 거예요? 털어버리려고 해치워야 하니까. 그게 과연 사과가 될까요?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 못한 상태로 사과하게 되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다음엔 안 하겠다 같은 무책임한 말의 반복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수록 학생은 아직 사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은솔 학생의 감정이 어땠는지 진심으로 알게 될 때 그때 사과하도록 해요. 그게 은솔 학생한테도 더 좋을 거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계속 화해하려고 연락하시는데 만날 자신이 없어서. 우선 내가 미안해요. 수업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아니에요. 교수님 수업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었고. 은솔 학생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요. 수록 학생 억지로 만날 필요도 없고 수업도 힘들면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명심해요. 은솔 학생. 은솔아. 네 잘못이 아니야. 상처는 받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 사과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 좀 내. 야. 지금 오빠하고 대화하기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진 지워주세요.
사과가 가장 어렵다고 하셨는데 교수님도 미안하단 말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내 아들.